사는데 있잖아. 거기 경찰 수 있었잖아. 거기가 더 좋아. 그래. 그 경찰관님이 나 경찰차도 태워줘. 맞아. 상현이 경찰차도 태워주고 무전기도 만져보게 수갑도 이렇게 보여주셨지. 그리고 어이? 나도 수갑이 있는데. 어? 그러네. 성현이도 수갑이 있는데? 경찰관님은 수갑을 채울까? 오늘은 뭘 드세요? 와, 저 세탁기로 빨리 하면 안 되겠다. 저 세탁기로 빨리 하면 안 되겠다. 왜? 세탁기 저기 유리 있잖아. 거기 세탁기 유리 이렇게 생긴 데서 여기를 열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 유리가 있잖아. 그게 깨졌어. 위험하겠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결함을 보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공법을 바꾼 뒤에도 기존 생산 제품 일부를 결함 보완 없이 그대로 판매했습니다. 공법을 개선한 6월 1일부터 무상 교체를 약속한 8월 18일까지 시중에 판매된 기존 제품 어제 암사 선사마을 가서 재미있었어요? 어떤 놀이를 했지? 어떤 놀이 했는지 아빠 좀 알려줄래? 아빠 궁금하다. 에미상 6관왕에 오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감독과 배우들이 오늘 귀국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입국장에서 황동혁 감독은 어머니께 못다한 감사를 전하며 더 멋진 시즌2를 다짐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한 황동혁 감독은 박혜수 배우와 함께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정재 배우는 캐나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참석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황 감독은 시상식에서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그게 자막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실수로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랑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울고 계셔가지고. 이정재 배우와 시즌 2를 향한 의지를 가졌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시즌 2 더 잘해서 다음에는 더 멋진 작품 만들어. 오늘 유치원 가서 즐거운 하루 되요. 황 감독은